상상의 동물 유니콘처럼 뿔이 달린 고래가 있는데 이 웹불고래는 뿔이 하나라서 일각고래라고도 한다. 흰돌고래와 함께 웹불고래과인 이 고래는 북극 주변에 살고 위도 70도 이남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 고래의 영문 이름 나르화레 나르는 고대 북유럽어로 시체를 의미하는데 웹불고래의 검은색 점박이 무늬가 부패한 시체처럼 보여서 그렇게 붙여진 것이다. 일각고래의 뿔, 즉 엄니는 주로 왼쪽 이빨이 자라서 뿔처럼 변하는데 엄니의 길이는 거의 3m로 자기 몸 길이 정도까지 자라는 것도 있다. 엄니는 코끼리 같은 포유류 중에서 이가 꾸준히 자라 유달리 크고 길게 된 것을 말하는데 보통은 짝수로 존재하지만 웹불고래는 특이하게도 홀수이다. 이 엄니의 용도는 수컷 간의 외모 경쟁용이라는 가설이 유력한데 짝짓기 철에 수컷들은 서로 엄니를 부딪히며 길이를 재며 경쟁한다. 하지만 수컷끼리 격렬한 싸움은 하지 않고 이긴 수컷이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웹불고래는 길고 위협적인 뿔 때문에 천적이 없을 것으로 오해받지만 범고래와 북극곰이 천적이다. 웹불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뿔로 얼음 위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북극곰이 구멍에서 기다리다가 고래가 숨을 쉬러 올라오는 순간 웹불고래를 잡는다. 웹불고래는 범고래에게도 힘과 속도에 밀려 금방 잡히고 만다.